더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달덩이 버들이라고 해주세요. 자, 옥수수 우리 문막 우리 옥수수 축제. 내가 여기 몇 년 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한 6년 7년 됐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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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5년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옥수수 축제야. 참 물이 좋은데 그때 대박 나고 나갔는데 그때 혹시 5일 아니었나? 5일이었죠 그때. 근데 왜 3일을 쓰는 거야? 그때 내가 근데 기억나는 거는 허벌나게 더웠다는 거. 진짜 더워 뒤지는 줄 알았다는 거. 그것만 생각나고, 관객이 엄청 많았다는 거. 그것만 생각나네. 자, 아무튼, 하나 들어가자. 목구멍 계속 들다가 마이크를 잡아야 돼서, 노래하고, 구독집은 하네. 비 소식은 없죠? 1월 가정? 말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말하기 싫은 거 억지라니까. 비가 오면 큰일 나네. 여기 완전 진역. 이거 말고! 너무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노래 소리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마미님 감사합니다. 괴물꾼님, 괴물꾼님 감사합니다. 누구라 그랬죠? 아, 강원도 천사님, 강원도 천사님 감사합니다. 마수가, 마수가 괜찮네. 마수가 좋아야 되는 거군요. 자, 저번 주 유고에서 좀 우리 팬들한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걱정 끼치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 관리를 제가 이렇게 해서 허장님 감사합니다. 허장님 감사합니다. 얼굴 뵀어요. 감사합니다 허장님.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요. 제일 후배다. 막내가 먼저 나와서 삐끼. 일명 삐끼예요. 여러분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뒤에 이제 대선배님들이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할 겁니다. 자, 날이 기분 나쁜 우중충한 끈적끈적한 날씨예요. 그죠? 앉아있는데 더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있다가 에어컨 열 때가 올 거예요.
달라졌어요. 살찐 버들이, 응. 진짜 버들이에요. 응, 이렇게. 응. 길지만 초속도 초까지 쫙, 응. 하면 되잖아. 어, 그지? 응. 응. 사장님, 지금 계좌 올렸어요. 어, 홍두깨, 계좌번호 김재피 거라고 기대하면서, 처음이 좀 힘들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힘들거든요. 원래 스키다시가 힘들어.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보세요. 딱 봐도 의사가 딱 알더라고요. 살찐 게 아닙니다. 이건 약 부작용으로 부신 겁니다. 그 약을 끊으라는 거예요. 약을 끊으면 나는 각설을 못하는 거야. 각설을 못하면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제가 저번 주에 미국에서 목약이 목통증 그 약을 떨어져가지고 못 먹고 일요일날 아예 목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나중에 막 서러워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와서 엄마가 펑펑 울면서 당장 때려치라고 당장 내려오고 당장 때려치고 집으로 오라고 네가 안 벌어도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사니까 살 테니까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달래고 달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 소리 안 지르겠다.
나. 뭐라고 하시는 거야? 마누라한테 듣고 가신다고요? 마누라 맞지? 지금 했는데 마누라 맞지? 감사합니다. 신랑님, 옥수수 사 먹을게요. 조금만 갔다 오면 힘들어. 전에요, 저기 꼭대기까지 쌌고요. 저까지. 공연비 봐서 올라오내려 뒤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요, 여기 이제 저기서 돈 흔드는데도 못 본 척 했어요. 뒤질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자. 해서, 우리, 자. 이쁜 걸, 나는 애플이 나는 거. 나는 공연비 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저씨인 줄 알았더만, 단장님이구만. 아니, 여기다. 감사합니다. 단장님도 조망창께 뭐, 다리 정말 짧네.
들어. 나는 그냥 끼끼리 들으려니다. 그런 지금 분위기라서, 애써는 나가 내가 얘기하는 얘기함에 내가 물어보는 함에 있어서 대꾸가 없다. 그럼 나는 그걸로 끝이야. 더 안 물어봐. 가자.
뭐 슬리퍼 가져도 그럴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저번에 나한테 뚱땡이라고 그랬잖아. 문 아냐? 어? 많이 봤죠? 응. 내가 기억해. 나도 저번에 나한테 뚱땡이라고 그래. 뚱뚱하다고. 아, 근데 내가 상처를 입었네. 사귀는 나보다 더 뚱뚱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자, 예, 조상환님이 여자분이에요. 여성, 아리따운 여성분.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때 삼성은
그때면 만원 2만원 주었어. 1억 딱 주고 야 아버들아 일로와 그 1억 딱 그럼 나는 그거 빤스에 신기가 튀는 거야. 그리고 그 새가 땡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그냥 미쳐갖고 막 그냥 혼자 떠보는 게 없네. 자 이거 갖고 오세요. 또 단장님 11시까지 합니다. 공약 저는 지금 하니까 7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올 거예요. 한성
하늘이
그래도 귀걸이 바꿔 뒤질라 그러네. 그래? 자, 갑시다. 아니, 오늘 나가요. 다시 무시하네.
삼촌 언니 아봉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하고 너무 틀려. 유튜브 보는 거 너무 틀려. 이렇게 애교가 많아요. 이제 애교 모드로 넘어가야겠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 아무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 저는 이제 저녁에 나와서 못다 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자,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깡통 단장님 우리 단장님은요 따라가셨지요. 근데 요실금 걸려갖고 질질질 한참 걸리던데 큰일 났네. 자, 가자!